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추첨 발표를 하는 날인데 제가 주말에 너무 논다고 탁구를 하나도 못해서 탁구를 오늘 아침부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댓글 추첨기라는 걸 한번 써봐서 그걸로 추첨을 해서 커뮤니티에 그냥 올리려다가 제가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랑 작가님 서포터즈가 되면서 작가님께 이제 작가님 제품들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요 틴케이스인데 이제 딱 한 개 남은 거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제가 그걸 구매한 이유는 이번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너무 소소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받은 건 정말 많은데 드리는 게 너무 조금이지 않나 싶어서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는 그래도 진행을 했고 당첨자까지 이미 추첨을 다 했기 때문에 이 틴케이스는 이제 제가 서포터즈 된 기념으로 하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마지막 남은 요거 한 개를 제가 주문을 했고 아마 내일이나 뭐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도착하지 않을까. 요 안에다가 이제 그런 제품을 조금 담아서 한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받은 만큼 구독자분들께도 조금 이런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벤트를 자주자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여건이 좀 부족해가지고 많이는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 있으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벤트 추첨할 때마다 모든 분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고 나서도 되게 우울하거든요, 뭔가. 일단은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 분께 더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요 작가님께도 제가 이런 거를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요거를 주문했을 때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제 구독자님들 드릴 제품을 조금 더 챙겨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선물 드릴 거에 아마 더 넣어주시라고 보내주신다는 것 같은데 그거를 여기 서포터즈 된 기념 이벤트에 조금 넣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구매한 떡 메모지나 뭐 배경지 이거 조금씩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작가님 신상 인물 스티커가 나오면 그때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신상 인물이 나오는 날로 해서 디데이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도 참여는 가능해요. 이거는 다른 이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신데 참여 조건은 이벤트 당첨 물품을 이제 제가 보내드리면은 그거를 활용해서 아랑 작가님 인물을 이용한 다꾸를 하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가능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기념 이벤트이기도 하고 작가님 인물을 이용해서 다꾸하는 걸 보는 거를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즐겨보고 있거든요. 제가 다꾸하는 거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받고 인스타를 하시는 분은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되고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은 저한테 DM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올려도 되는 그런 허락을 해주실 분들만 참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가 끝났지만 또 다음 이벤트를 제가 또 호다닥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당첨이 안 됐다고 조금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또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호다닥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켰고 원래 진행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또 못 참는 성격이라서 광고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런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이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틴케이스? 크기도 크고 정말 많이 들어가서 제가 지금 작가님의 모든 제품을 다 넣어놨는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그런 또 특별한 케이스인데 아마 진행을 인스타랑 같이 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만 할지도 다시 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딱
결정이 되는 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곧 다가올 이벤트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